식료리관을 지나면 다양한 식물이 곳곳에 배치된 넓고 환한 거실이 나타나는데요. 아니 저희가 네. 지금까지 봐왔던 거실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체가 지금 창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되게 색깔도 많고 네. 뭐랄까 좀 온실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 창이 가로로 길게 나 있어서 그런 네.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저희 집에서 해가 제일 많이 드는 시간대예요. 네. 이 공간에도 색을 지금 되게 잘 쓰셨죠? 네, 저와 제 남편이 이런 네. 컬러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베이스 컬러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무채색으로 가고 뭐 의자, 테이블, 뭐 쿠션 이런 포인트가 소품들. 되는 소품들은 네. 컬러 베리에이션 주는 걸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니,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는데도 네. 또 무게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네. 큰 등에 회색 계열인데 밝은 회색이잖아요. 그쵸. 색상들을 많이 사용할 때 중간적으로 많이 쓰는 색상을 이 회색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회색 컬러 톤 때문에 더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네. 아니 근데 등이 이 위치도 특이하고 네. 크기도 특이하고 모양도 되게 특이해요. 이게 뭐예요? 네. 맞춤 제작한 등이고 네. 저녁 시간에는 이 등 하나만 켜놔요. 코너 자리에 딱 등이 있으면서 네.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장에 보니까 벽등이 있긴 한데 네.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앙에 있을 만한 사이즈의 그죠. 등을 이쪽으로 코너를 두셔서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셨나 봐요. 거실 모퉁이에 등을 달아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됐네요. 저는 이 공간이 진짜 궁금한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주로 신문을 여기서 봐요. 오, 햇살을 받으면서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차를 타와서 옆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쵸. 아닌가요? 너무 질색하시네. 생각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빛이 좋은 공간이고 뷰가 좋은 공간인 만큼 또 뒤에 이렇게 화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원래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 관심은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많아졌어요. 올해 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정말로 숨이 답답해서 잠에다 깬 적이 있어요. 네.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화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어요. 실내 식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내에서 잘 자라고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먹고 네.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를 많이 해주는 식물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미세먼지를 많이 먹는 애들이에요. 식물이 숨을 쉬면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뿌리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키의 높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우리가 색깔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그라데이션처럼 색깔 농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농도에 대한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이게 액자 같은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꿈보다 해몽이에요? 아니, 저 진짜로 다, 진짜로 다 고려하고 배치를 한 거고요. 네. 식물들은 서로 모여있을 때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곳곳을 모아두었어요. 이 식물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 집에 있는 자재 같은 것들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쓴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바닥은 근데 이게 돌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얘는 친환경 코르크 나무인데요. 실질적으로 유해물질 배출 등급이 슈퍼 2제로 등급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실내 등급으로 2제로 등급 정도만 사용해주면 되는데 얘는 더 높은 등급이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2제로 등급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구의 등급수보다 이 등급 이 훨씬 지금 높은 거니까 환경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네. 뭐 안 예쁘거나 그렇지가 않네요. 진짜 예쁜데요. 네, 볼 때마다 심미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생각보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모마루라고 네.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 자재가 있는데요. 그 자재랑 비슷해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거는 아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